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고 변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다짐은 역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 중에서도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국민께서 총선으로 명령하신 것은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며 감싸고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친윤 인사가 없다며 반기를 들었던 이철규 의원이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책임 여당으로서 민의에 응답하고 야당과 협치할 사령탑입니다. 국민께서는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끝내 친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총선 민의에 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